안녕하십니까. TV 민생연구소 차성연구원 김교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제가 오랜만에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사실 차로 한 바퀴를 이렇게 먼저 쭉 둘러봤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걸 보기에는 이 32년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일 관광객으로 변신을 해서 관광객들이 필수 코스로 찾는다는 곳들만 제가 한번 둘러보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직접 알아볼 예정입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딱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보통 이제 캐리어들을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네. 그럼 요걸 이제 들고 이동을 하려면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콜밴. 네네. 그래서 저희가 콜밴 그 협동조합에 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하루하루가 진짜 참 힘드시겠어요? 저희 배영은 택시 영업하고는 틀려서 택시 영업은 할 수가 없고 짐과 같이 고객을 동승해서 이동하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들어오질 못하니까 고객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생계에 지금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한 300대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뭐 한 2, 30대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전멸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피디님, 법카. 카드 있죠? 예, 네, 요걸로. 아, 우리 저 담당 총무님이. 아, 총무님이? 네, 네. 따로 계십니까? 네. 총무님, 받았습니다. 저 실제로 그 관광객분들이 많이 간다는 호텔, 인사동 쪽에 있는 호텔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로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근데 차 진짜 좋네요. 이게 리무진 다 그 시트로 해놓으신 거죠, 이게? 그렇죠, 예. 보세요, 피디님 거의 누워가시죠. 콜밴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되었습니다, 5년. 5년이요? 네. 5년 동안 그 어떻게 좀 하시면서 만족하셨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까지는? 맨 처음에는 좀 고전을 했죠. 한 3년 고전을 하다가 이제 조금 나아졌는데 이제 차 바꾸는 것도 이제 2년 안 됐거든요, 아직. 예. 지금 이제 좀 볼만하니까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이제 오도가도 못하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열심히 방역도 하고 협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금방 극복이 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퓨어 6월 19일까지. 저희 직장이 여러 개라서 운영하는 베이스가 있으니까 한쪽에서가 통합적으로 하는데 합의를 하죠. 예약을 하루 한 방 두 방 이러니까 일곱 명하고 비용이 한 2억 정도 돼요. 근데 2억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한 방 두 방 필요 없어서 비지가 안 되니까 왜 안 되니까. 아, 찾았어요. 아우, 이렇게 호텔 찾기 이렇게 힘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호텔 골드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느낌이 네. 총 지배인 느낌이신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호텔을 지금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네. 문을 다 닫아가지고.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변 인사동, 뭐 명동 지구, 동대문 지구 할 것 없이 한 20, 30여 곳은 지금 아마 휴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고정 비용이나 높기 때문에 네. 다음 달부터는 뭐 휴직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휴업 제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예, 전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숙박률? 예. 이게 어느 정도 됐나요? 평균 88%, 거의 90%에 육박했었는데 네. 2월 달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현재는 뭐 전년 대비 90% 이상 지금 점유율이 떨어져서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경우도 제가 겪을 봤습니다. 사실 그때는 뭐 한 3, 4개월 정도가 되더라도 예약 자체는 사실은 아름아름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말로써 이 현장의 상황을 다 담아낼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한마디로 괴멸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 호텔업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이 코로나19가 빨리 저기 잦아들기를 빨리 나아지기를 좀 기대합니다. 네.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광장시장입니다. 먹방이 또 유행하면서 먹방 순례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성지 같은 이곳 광장시장인데 지금 너무 한산해요. 생각보다 너무 한적하거든요. 자, 광장시장 상인분들은 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아, 진짜 참새가 방 앞 못 지나가잖아요. 또 기완이는 빈대떡 앞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셨어? 아, 이게 지금 사실 참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저도 막 괜히 두렵더라고요. 이 젊은 저도.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어요, 시장에 아예. 아... 보다시피 거리가 한산하잖아요. 얼마나 줄었어요, 손님이? 아예 없죠, 외국 사람. 아침에 영업 시작하기 전에 외국 사람들 많이 게시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예 없어요, 아예. 대비해서. 옛날 같으면 쌓여서 파는데 지금은 아예 쌓여 놓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구워놓고 팔고 또 굽고 안 그러면 재고가 되니까 아, 우리는 재고를 안 팔잖아요. 그럼 지금 근무 시간도 좀 줄어들었나요? 아, 근무 시간 아니고. 똑같은데 일하는 사람을 줄였지. 아. 쉬면서 하는 거예요. 반 쉬고 반 일하고 다음번에 또 돌아가면서 쉬면서 하는 거지. 이 중독성 있는 김밥을 파는 집, 정말 유명한 집인데도 손님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 야, 이거 자체가 진짜 되게 놀랍다, 진짜. 완전히 줄어들었지, 완전히. 이런 일은 없었어. 이렇게까지는 저런 일은 없었어.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오는 차가 안녕하세요. 아, 이게 사장님이신가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넓은 매장이 지금 손님이 어떻게. 고객님들이 너무너무 급변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도 오시고 한국도 많이 오시는 관광거리인데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고객님들 줄고 매출도 거의 없어요. 기본적인 운영이나 자체가 지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네. 매출이 발생이 안 되니까요. 어쨌든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이 돼야지 뭐 부대 비용이나 뭐 임대료나 제가 감당하는데 지금 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들어요. 참 너무 힘들고 사실은. 네. 관광객의 입장에서 서울시의 필수 관광 코스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다. 오늘 둘러본 곳들 모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곳 명동처럼 아, 전부 다 사람이 전에 비해 확실히 줄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여행업이나 관광, 숙박업 등과 같은 업종을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을 했죠. 아, 이미 나와 있는 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더 실효성 있는 피부에 더 와닿는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위기 모두 다 힘을 합해서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힘냅시다.